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예, 우리요, 그, 뭡니까, 고진멸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봤죠, 그죠? 내가, 이제 우리, 그 통찰지의 종류로 해서 12가지로 통찰지의 종류를 나눴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사성계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사무예해가 나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무예해는 북방에도 드물게 강조는 하지만은 특히 이 청정도론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청정도론에서 이 무예해 정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정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무예해, 말 그대로 무예에 걸림없는 지혜니까 이것도 지혜겠죠.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선생님은 종류별로 나열한 데서는 맨 마지막에 무예해를 가지고 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보면 통찰지 하면 뭡니까? 그 문사수 나오잖아요.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 그 뭡니까? 사유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 다음 수행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것도 남북방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우리 그 지혜를 분류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꼭 지난번에 한 거죠. 그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 408쪽에 14번 보면은 세 가지의 첫 번째 해서, 그죠?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 됐죠? 언어로 보면 뭡니까? 찐따마야, 빤냐라 했으면 찐따마야 되겠습니다. 찐따마야, 빤냐가 빠진 겁니다. 빤냐는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들어서 얻은 것. 즉, 숫따마야, 빤냐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얻은 것. 즉, 뭡니까? 바와나마야, 빤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문사수. 순서가 박제지가 있어, 그죠? 여기로 보면 사문수죠, 그죠? 생각으로 얻어진 것을 우리 생각 사자로 중국에서 옮겼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서 얻어진 것은 들을 문자고, 그 다음 수행으로 얻어진 것은 말고 딱볼 숫자고, 요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것. 요게 우리, 그죠? 통찰지를 분류하는 데서, 그죠? 많이 나타나는, 남북방에서 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10조에 가면,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410조에 가면 20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사성계에 대한 지혜 나오죠, 그죠? 괴로움의 진리로 대상을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 밑에 보면 고득체로, 그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의 지혜.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통찰지냐? 초기경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통찰지의 정의로 나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사성계에 대한 지혜. 이것이 통찰지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은 네 가지 무예해 있잖아요. 무예 걸림없는 지혜니까 이것도 당연히 우리 통찰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선생님은 이 사무예해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그죠?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죠? 그 통찰지의 종류를 하는 마지막 그 백미를 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한자로 보면 의무예해, 법무예해, 사무예해, 변무예해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 뜻에 대한 지혜, 그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지혜, 언어에 대한 지혜, 영감에 대한 지혜. 뭐, 음미를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그죠? 자,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그죠? 이 사무예의 세 번째 특기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지혜를 넣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한번, 예,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깨달음이는, 그죠? 통찰지가 생기면은, 예? 예?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 산이 물이고, 뭐, 그죠? 물이 산이고, 막, 이래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정확하게 언어를 있잖아요. 깨달음의 경지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든, 그죠? 정확하게, 그죠? 설명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통찰지 지혜라고 그렇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깨달음은 많은 거죠. 영감에 대한 지혜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예해는, 그죠? 우리가, 누가 범부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류자 이상의 승자가 되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라한이 되어야 생기는 지혜로 꼽습니다. 드는데 그럼 우리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아난다 존자는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동안은 예류자밖에 안 됐습니다. 아라한과를 못 얻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하기 직전에 그죠? 그 아라한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그 무예를 갖추서는 거죠. 부처님이 설법하신 걸 전부 다 기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예외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사무예해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혹은 성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무예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것이 청정도론에서도 결론이고 북방에서도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통찰지가 그죠? 그죠? 무예에는 그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아란이 된다고 해서 혹은 승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28번에 그 다섯 가지를 들고 있죠. 그죠? 정덕, 교학, 들음, 질문, 전생의 수행.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선명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31번에서 보면 그죠? 결론적으로는 31번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무예를 얻기 위해 명상하는 어떤 특별한 정해진 방법은 없다 했습니다. 유학들은 유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예해를 얻고, 무학들은 무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예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그 승자가 된다고 해서, 즉, 도와 과를 체득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 말씀드린 이런 다섯 가지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통찰지의 일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2번입니다. 32번에서 이제 뭐합니까?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렇죠. 사실은 통찰지 우리 삼매수행도 어떻게 삼매수행을 닦아야 되는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닦는가를 그죠? 부타고 선생님이 3장에서 13장까지 좀 길게 길게 설명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통찰지 수행도 사실 핵심은 어떻게 해죠 그죠? 어떻게 해서 반야를 닦는가? 어떻게 해서 통찰지를 닦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자, 한자가 좋죠, 그죠? 온, 처, 개, 근, 재, 연. 됐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즉, 이 여섯, 온, 처, 개, 근, 재, 연의 여섯 개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개청정과 마음청정.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에서 한 개품과 정품입니다. 이 둘은 이 통찰지의 뿌리이다. 견청정, 의심을 제감에 의한 청정,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것이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이죠. 그죠? 이 다섯 가지 청정은, 이 다섯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전에도 저 그림을 한번 그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나무를 이제 이렇게 한번, 그죠? 한번 해본다면은, 그죠? 이게 이제 그 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맛있는 망고도 아니고, 뭡니까? 두량도 아니고, 막. 그런 게 이제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거를 우린 과 혹은 뭐 열반 이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맛있는 그죠?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째로 뭡니까? 이 흙이 비옥해야죠. 그렇죠? 이 흙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망고하라 망고 저거 할아버지는 별로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갖다 심으라도 그죠? 그렇잖아요. 자갈에 심으면 안 돼. 바위에 꼽아놨는데 이러면. 그죠? 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양이 비옥해야 되고요. 그럼 아무리 토양이 비옥해도 뭐가 약하면 또 이게, 뭡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지, 그죠? 그렇죠?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게 뭡니까? 뿌리가 튼튼한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뿌리가 튼튼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줄기가, 그죠? 몸통이 튼실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가지를 해서,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다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 그죠? 비옥한 토양을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이거 우리 초기 불교는 교학의 주제지요.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 즉, 그죠? 이 여섯 가지가, 그러니까 여섯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른 이해를, 그죠? 이걸 튼튼하게 갖추어야 이것이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리 온처, 개근, 재연, 그죠? 뭐 5분, 12초, 룰루루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예, 개도 안 지키고, 그죠? 저처럼 들떠갖고, 그죠? 삼매도 안 닦고, 그죠? 붕 들떠갖고, 요거를 맨날 이래 하고 이러면 뭡니까? 절대로, 온체계건 쟤는 그거 안 닦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품과 정품 있잖아요. 개청정과 마음청정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섯 가지 청정이라는 몸통 있잖아요. 기둥을, 그죠? 이 줄기를, 예, 튼튼하게 해서, 그죠?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우리 뭐 도화과 혹은, 그죠? 열반이라는 이, 그죠? 궁극적 행복인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부타고 선생님이 여기서, 그죠? 그 32번에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토양과 뿌리와 몸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 다섯 가지 청정은 여기 지금 다섯 가지 나오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므로 먼저 한 장 넘기십시오.
자, 그다음에 416쪽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됐죠? 온처, 계근, 재연에 대해서, 그죠?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 즉 뭡니까? 우리 계행과, 그죠? 산매를, 그죠?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다섯 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점이다. 됐죠? 그죠? 이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청정도론을 지혜의 입장에서, 그죠? 다시 한번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 그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죠? 행복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금생행복과 내생행복은, 이거 우리 말 그대로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종의 방편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방편적인 것으로 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뭐 방편이다 이러면 다 소홀해 버리거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됐잖아.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실현을 부타고사 선생님은 지 14장 제일 앞에 요 세 가지로 딱 있잖아요. 자, 그죠? 토양과 뿌리와 몸통으로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쫙 있잖아요. 해서 나무에 딱 비유해서죠. 멋지게 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온처, 계근, 재인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섯 가지. 드디어 그죠? 아이고, 그죠? 와, 그죠? 세 번 하고, 네 번째 시간에 한 40분 흘러갖고, 드디어 이제 그죠?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온에 들어왔습니다. 하, 그죠? 그래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럼 그죠?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는 왜 교학의 핵심을 온처, 계근, 재인, 왜 해필이 뭐 이 여섯 가지로 정리하셨는가? 그죠? 딴 것도 많고 많을 건데 왜 온처, 계근, 재인 이 여섯 가지로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 그죠? 이론 체계, 교학 체계로 삼으셨는가? 이것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작년까지 해서 제가 한 수백 번 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딴 데서 아니고 불광사에서만 수백 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온처, 계근, 재연은 뭡니까? 우리 앞에 숫자를 붙이면, 5온, 12처, 18계, 22근, 사성제, 12연기, 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셨겠죠. 그죠? 그럼 왜 중요합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온처, 계근, 재연,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후대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 북방불교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반야신경 읽으셨잖아요. 외우셨잖아요. 반야신경의 핵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네? 그렇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거. 덕구경열반, 구경열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경열반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건 다 동요로 보면 됩니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상정등증각이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러고 목적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구경열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과 열반은 동일하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합니까? 공성을 체득함을 통해서 실현한다. 맞죠? 제가 지인의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의 공성입니까? 공성은 어디에서 체득됩니까? 1.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니다. 이번 땅에서 푹 솟아난다. 3번. 아니다. 저 문을 열고 팍 들어온다. 4번. 문조 안에 벽을 딱 뚫고 들어온다. 그죠? 5번. 온처 계제 연의 공이다. 요렇게 비율 들어드리는데도, 그죠? 그 경상도 말로 복을 치운다고 또, 그죠? 이런 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온처 계제 연의 공성을 체득하는 거로.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 무아니비설신의 무색, 그렇죠, 그죠? 온처, 계제, 연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튼튼한 토대로 반야신경에서도 결국은 온처, 계제, 연을, 청정도랑 똑같죠? 토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처, 계제, 연의 토양이 돼서 이것의 공성을 체득함을 통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정도론 초기 불교 다 같은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처, 계제, 온처, 계근, 재연 혹은 온처, 계제는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온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길래 항상 처음에 나오고 부처님이 이걸 강조하셨을까?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자, 요렇게 하면 그죠? 또 지난번에 다 했죠? 그죠? 제 보기를 듭니다. 그죠? 내가 제일 소중하다. 아니다.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하다. 아니다.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 아니다.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하다.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나잖아요. 나 맞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빠샤나디 꼬살라 왕하고 말리카 왕비하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했죠. 개그 콘서트 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그죠? 핵심이 뭡니까? 그 북궁에도 나오고, 우리 그 상우따 니까야, 그 뭡니까? 그 꼬살라 상우따에도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 그 맞다. 그래서 부처님은 딱 한 줄을 더 붙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 그와 같이 남에게도 그 남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므로 현자는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됐죠?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이 세상 전부 내 겁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입장 바꾸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제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주인과 주인으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그 이야기 못 하잖아요. 왕도 그 이야기는 못 했거든요. 딱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우리 불교의 평등 사상이고 진정한 이게 자비고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아야 남도 소중한 줄 압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우리 불교는 주종관계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너는 내 종.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너도 진정한 주인. 이거 우리 또 민주주의 사상하고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이인구 얼른 대승불경 뭡니까? 법화경 상불경 보살 품에서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왜?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정신은 이미 초기 이런 사상에서 저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왜 또 이야기 길어지는가 아마. 자, 그래서 그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자, 이 제일 소중한 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하셔도 많이 하셨을까요? 작게 하셨을까요? 예,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사부니까야만 제가 검색해봐도 6,70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온처개근제언 혹은 온처개제언의 첫 번째 주제인 온입니다. 온입니다. 나를 부처님께서는 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면 온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야신경에도 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맞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거를 부처님께서는 온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제일 귀하면 내가 최고다 이러면 되지? 왜 그걸 온으로 말씀하셨을까? 나 이러면 뭡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죠? 나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집착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 하면은 그건 바로 집착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집착합니까? 자, 한술 더 뜨면 뭡니까? 나 이러면 뭐죠? 진짜 내. 그러면 뭡니까? 참나. 그죠? 진짜 내. 이런 게 참나 이게 좀, 그죠?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써야 좀 유식한 걸 보이잖아요. 참나 하니까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게 뭐랍니까? 진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내는 뭡니까? 정말로 위대한 거다. 그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대아. 그죠? 참나, 진아, 대아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집착이 들어간 용어잖아요. 참내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참나는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는 참나를 찾았었거든. 부처님이 높습니까? 아, 큰 스님이라면 부처님이 높습니까? 어쨌건 뭐 누가 높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보다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참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지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대로 놔두면 이건 백발백중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발백중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거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특징입니까? 오는 다섯 가지잖아요. 참 나는 하나인데 그죠? 이거를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해체해서 보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바로 이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붙여진 이름 아닙니다. 남이 내보고, 그죠?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하면은 남들이 평가하는 거겠지만은, 그죠? 자기들 스스로가, 그죠? 우리 상자부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는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이거다. 이거를 근본으로 한다. 그죠?
위밧자 와딘이라 합니다. 위밧 와딘은 뭐뭐를 예, 설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위밧자를 저는 해체로 옮깁니다. 왜냐면 뭐 분석 분별 다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해체하니까 좀 그럴듯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해체로 옮깁니다. 위하고 그죠? 어근이 바자입니다. 바자는 영어로 디바이드입니다. 이 맞죠? 나 이게 꼭 인가 그 헷갈려요. 맞죠, 그죠? 아니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디바이드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위는 분리접두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분리해버린다. 해체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초기경에서도 위밧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체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이 해체잖아요. 그죠? 나는 원으로 해체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그죠? 진정한 세상. 뭐, 유토피아부터 해서, 그죠? 뭐, 저 10만 8천이 저 밖에 있는 뭐, 그죠? 뭐, 영혼이 죽지 않는 세상. 뭐, 그죠?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죠? 봄만 되면 항상 이런 꽃을 피우고, 그죠? 하, 그 산 넘어 남촌에 가고 싶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그죠? 그 이 세상의 끝, 그 어디에는, 그죠? 영혼이 죽지 않는 뭐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 거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그분은 왜 부처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12처와 더 해체하면 18개입니다. 됐죠? 12처 18개는 그냥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법수에 온처계가 들어가잖아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중요하죠? 어떤 게 진리냐? 일러라! 그죠? 진리는 하나. 그러죠? 그건 진리는 하나입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게, 말을 다르게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네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집, 멸도, 멋지게 있잖아요? 진리까지도 딱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22권은 그죠? 전 인간이 가진 존재 가진 능력으로 봅니다. 그 능력을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는 이고등락의 종교입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괴로움을 여의고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가 모든 불교의 기본 극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괴로움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러면 요 괴로움은 또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없어지고 소멸되어서 열반을 실현하는가. 이 구조도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 구조를 밝히시는 것이 12연기잖아요. 그죠? 12연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왜 부처님께서, 그죠? 이 청년도론에서, 그죠? 이 토양으로 있잖아요. 온처, 개근, 재연을 부다구 선생님도 이렇게 들었고,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있잖아요. 그 교학의 토대로 온처, 개근, 재연을 들으신지,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제일 근본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소중하다. 뭐 세상이 제일 소중하다. 뭐 이렇게 하시지. 왜 해체를 나눴는가? 바로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 하면 나에 집착해버리고 세상 하면 영원한 세상에 집착해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집착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 이 청정도론이 나온, 그죠? 우리 마하위하라 있잖아요. 이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위밧자 와딘,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죠? 이게 딱 얘기해. 저는 해체해서 보기를 초기 불교의 핵심으로 봅니다. 아마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생에는 안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해체를 빼버리면은 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를 해야 법이 드러납니다. 온처, 개근, 재연은 법이죠. 그렇죠? 나, 세상,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뭡니까? 딱 해체를 해야 온이라는 색수, 상, 행식이라는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법은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설하는 자들 위밧자 와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불교 있잖아요. 초기 불교, 불교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해체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해체라는 이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은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 교학체계 있잖아요. 교학체계가
제대로 절대로 이해될 수 없고 교학체계가 제대로 이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수행까지 되겠습니까? 앉아갖고 내 돈 3천만 원 찾고 앉아있을 건데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고 아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다고사 스님도 여기서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부다고사 스님의 방법론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해체입니다. 자, 아비담마가 바로 이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잖아요. 아비담마가 이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고사 스님은 특히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서 있잖아요. 전부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뭡니까? 색온이를 해놓고 물질이를 해놓고 물질은 변형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딱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8가지 물질을 쫙 쏟아내삽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 하나로 해놓고 뭡니까? 엄마에 미치고 폴짝 뛰겠는 게죠. 89가지 마음. 아무 설명도 안 해줍니다. 설명도 안 해주고 89가지 마음을 쫙 열거를 해버립니다. 왜?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여기서 황당한 건 있잖아요. 우리 우리 색수상 행할 때 있잖아요. 심리현상들. 행은 뭡니까? 이거는 아비담마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아비담마는 52가지 심소법에서 정리해준대요. 이거는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날 때 36가지 심소법이 일어나고 막 36가지는 뭐 저쩌고 그러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빠지고 세 번째 마음이 하나가 빠지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빠지고 막 어떤 때는 그러고 쭉 하고 땡 넘어갑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전부 뭔가 하면은 해체에 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는데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해체라는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교학적으로 있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졸가리를 잡고 이해를 하시려면은 해체라는 이 그죠? 관문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번은 진지하게 사유를 하시고 그래서 이 관문을 넘으면은 법체계, 교학체계가 이해되고 이 관문을 안 넘으면 차프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엉터리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념적 걸 갖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잘했게요 못했게요? 저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교화부장. 옛날에도 말 잘했겠죠? 그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때 교화부장 하면서 다 늘은 겁니다. 스님들 땜빵으로 제가 50분씩 1시간씩 떠들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떠들었어요. 그런 게죠. 예.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해졌다. 아, 그래서 그죠. 아, 5분밖에 오버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요래하고 그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 프린트물 꼭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 번째 나눠준 프린트물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막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거는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예, 그 나머지 시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